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이런 개신교의 개혁운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벨라가 카스티아의 왕위에 올랐을 때 가톨릭교회의 상태는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엄격한 프란체스코회 수사 출신이자 인문주의학자였던 프란시스코 히메네즈 대 시스네로를 중용하여 부패한 수도원과 수녀원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개혁에 있어 학문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인쇄소와 대학을 설립했는데 특히 콤플루툼 대조성경은 이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가톨릭의 종교개혁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새로운 수도회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즉 루터는 부패한 수도원을 해체하는 데 앞장섰지만 가톨릭교회 내부에선 수도원의 옛 정신을 회복하려는 수도원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빌라의 테레사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입니다. 먼저 유대인이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집안 출신의 테레사는 19살을 되던 해 성육신 갈멜 수녀원에 들어간 후 어느 날 환상의 지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생활을 실천하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이 속한 갈멜 수녀원을 떠나 맨발의 갈멜 수녀원을 설립하고 계속되는 환상을 따라 스페인 전역에 이 수녀원을 세웁니다. 이 무렵에 두루엘로의 십자가의 요한과 함께 남자 갈멜 수도원도 설립하게 되면서 테레사의 수도원 개혁운동에 남성들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테레사는 요한과 함께 15개의 수도원과 17개의 수녀원을 창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수도원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옛 귀족 가문 출신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에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후에 평생 은둔 생활을 꿈꾸었는데요. 하지만 루터처럼 그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로열라는 투르크족에게 선교하기 위해 성지를 향해 떠났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바르셀로나, 알카라, 살라만카,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곧 그의 열정적 신앙에 매료된 추종자들이 생겼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회가 설립되었으며 1640년에 바울 3세의 승인을 받게 됐죠. 군대 조직을 모방한 이 수도회는 교황에게 절대 충성을 서약하고 개신교에 대항하여 선교와 교육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미션의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가 바로 예수회 소속입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제19차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간주하는 트리엔트 공의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의회는 1545년 이탈리아의 북부도시 트리엔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개신교 진영에서 제기한 신학 문제들과 교회 개혁을 위한 칙령을 반포하고 교회 생활과 예배를 규제할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먼저 주교들이 자신들의 교구에 거주하도록 명령했고요. 한 사람이 몇 개의 성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성유물과 면죄부 사용을 재규정하고 성직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신학원 설립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 일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끝내 연합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황의 절대적 통치 제도를 중시하는 가톨릭 교회와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동등한 제사장 신분이라는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과 전통의 두 권위가 동등하다고 보는 가톨릭 교회에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반기를 들었죠. 결국 종교개혁은 유럽의 교회에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 개신교회에 합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의 개혁을 추진했고요. 이로써 빠르게 진행되던 종교 개혁에 제동이 걸렸고 마침내 두 개의 교회, 즉 가톨릭 교회와 개신 교회로 분리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